어머님이랑 많은 얘기 나누셨어요? 아, 네. 그럼 저랑 얘기 좀 할까요? 아이고. 아니,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동상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. 그냥 여길 만지고 또 만지고 손이 닳도록 쓰다듬고 쓰다듬고 하시더라고. 어머니가요? 네. 그리고 이 평풍. 아니, 이 평풍도 그렇게 좋아하셔. 그냥 이걸 앞뒤로 보시면서 황진이처럼 평풍악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걸 좋아하셔요. 그런데 돈이 없으신지 사겠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. 이럴 때 따님이 효도는 셈치고 이거 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. 자, 그리고요, 이거 커피 머신. 내가 봤을 때 어머님이 카페인이 부족해. 그냥 신경질을 잘 내시더라고. 이럴 때 커피 한 잔 딱 드시면 얼굴이 환해지실 것 같은데. 아, 네, 그럼 이거 다 합쳐서 얼마 드리면 되나요? 네, 잠깐만요. 우선 저 사람부터 좀 부르고요. 밥으로 우리 집에 불렀어. 빨리 와. 오케이. 아니, 자네는 간다는 사람이 이게 다 무엇인가? 아, 저기, 가지고 싶어 하신다고 하시길래. 대체 누가? 집주인분이요. 뭐야? 아니, 자네는, 아, 내가 이런 거 좋아할 사람인가? 자네는 왜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고 그러는 거야? 아, 죄송합니다, 사모님. 아, 저는 이 집주인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야. 아이고, 딸이 재벌집 사모님인가 봐. 턱이 커.